비루야, 나무 위키에 진짜 127kg로 나왔는데 진짜야? 에휴, 진짜겠어요, 여러분? 얼추 비슷한데 그 정도까지는... 아유, 모르겠어요. 무슨 상관이에요, 남의 몸무게는. 냥냥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. 감사해요, 여러분. 어쨌든 등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신인상 축하한다고.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수상소감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얘기를 전혀 정말 못 듣고, 심지어 그냥 거의 한 5대5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딱 제 이름이 호명이 돼서 너무 놀래가지고. 훈제보쌈인가요? 아니, 오늘 이 호세아 여러분 아시죠? 오리 되게 유명한데, 이거 뭐 10원 한 푼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요거는 이제 통삼겹 바베큐고, 통삼겹 바베큐, 요거는 오리 훈제. 좀 가볍게 먹어보려고. 왜냐면 또 이게 요새 너무 제가 지난주부터 너무 헤비하게 뭘 많이 먹어가지고 회식도 되게 많았고 이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여러분하고 즐기려고 샴페인 처리를 했습니다. 여러분 축하할 일이니까. 사실 상 받고 나서는 샴페인을 한 번도 안 터뜨렸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의미있게 터뜨리려고 맨 소주만 먹었지 이런 걸 또 안 해봐가지고. 어? 짠. 덕분입니다. 크으, 맛있어. 잠시만요, 여러분. 일단 먹으면서 일단 좀 여러분 씹으면서 천천히 할게요. 나는 이게 몇 명 들어와, 지금 한 200명 들어와 있나? 100몇 명? 360명이구나. 와,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. 화면도 잘 받으시네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화면이 잘 받는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생겨야지 화면도 잘 받는 거더라고요. 네, 저는 샵 갔다 왔어요. 어느 정도는 생겼죠. 아우, 여러분 근데 슈퍼챗 이런 거는 안 쏘셔도 돼요. 조강미처님, 기루 언니 올해도 화이팅. 아우, 조강미처님 감사합니다. 리액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5,000원은 좀 그렇지. 저도 여러분 어디서 본 게 있어서 5,000원이든 5원이든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,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거 슈퍼챗 안 쏘셔도 돼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쏘신다고 해서 이게 뭐 제가 혼자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측에서도 뛰어가니까 마음만으로. 손키스. 냥냥. 여러분 다 식사하셨어요? 언니 위는 괜찮아요? 이제 요 며칠 너무 술을 사실 많이 먹긴 해가지고 이게 또 축하를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축하한다고 밥을 사준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을 또 안 만날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수상소감 때 사실 소보루 여러분들도 얘기를 못했고 제 이제 팬 여러분들한테도 인사를 못했어요. 사실 진짜 시상식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. 사실은 그 이제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는 몇 주 전에 들었어요. 저보다 먼저 잘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SBS면 SBS, MBC면 지금까지 이거 거꾸로 먹고 있었어. 젓가락을 먹을게요. 그냥 거꾸로 먹은 김에 거꾸로 먹을게요. 근데 기획사 측에는 알려준대요. 근데 뭐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고, 뭐 신인상 정도는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우수상 이런 건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,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 회사 팀장님한테, 그러니까 제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수상소감은 또 생방송이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나도 준비를 해야 되나? 계속 떠봤어요, 제 딴에도. 제가 수상소감을 준비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누나 저보다 이제 어리거든요. 그러니까 누나 올해는 그냥 이렇게 이 회사에 이 기획사에 들어와서 누나가 일도 이제 열심히 했고 참석하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대단한 성과다.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상 받아요. 이렇게 했고, 근데 이게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BS 연기 대상에서 신인상 후보가 6명인가 7명인데 그분들을 다 줬대요, 상을. 그래서 그걸 딱 접하는 순간 잠깐만, 그러면은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만 했어요. 근데 내가 뭐 그랬는데,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하루 전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, 아니 누나 그냥 기대는 하지 마시고 계속 소감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야. 근데 아, 알겠다, 그럼 일단 마음이 놓였다는 거는 이제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, 그날이 됐어. 이제 시상식 날이 됐는데 나는 기대를 안 했고, 그리고 먹집바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. 물론 후보들도 너무 다 쟁쟁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리액션을 잡아야 되니까 신인상 후보하고 이게 화면에 나오는데, 첫 번째가 아마 지윤이가 나왔고 두 번째가 내게 딱 나오는데 뭔가 되게 뭉클한 거야. 와,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9년 만에 이런 시상식에 와서 후보에 오르다니, 막 이런 생각에 감격을 하고, 뭐 나래도 그렇고 막 언니가 받을 수도 있어 나갈 준비해 막 이러는데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선배님이 호명하겠습니다. 신인 2023 연예대상 덩치 서바이벌 먹집바에 신기로 하는데,
근데 지금도 그 기분이 너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니까 그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러고 있다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그 사지가 떨린다는 느낌 알아요? 그냥 그 감정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게 방송이고 생방송이라는 그냥 내 감정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 이거 생방송이지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지 빨리 올라가야겠다. 제가 거진 수상소감을 7분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게 이 거기서 호명되고 올라가는데 1분 넘게 걸렸거든요. 올라갔어. 아무튼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재석 선배님이 이렇게 딱 트로피 받으면서 저한테 너무 고생했다. 너 수상소감 해야 돼. 진정해야 돼. 이러면서 너무 축하한다 딱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올라갔어.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냥 앞이 그냥 뿌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. 근데 어느 정도를 생각해 왔으면 그렇게 당황했을 때에도 말을 했을 거야. 그 얘기를 사람이 어쨌든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게 있으니까. 근데 정말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? 그냥 나중에 저도 화면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근데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니까 말을 제가 조리 있게 하는 편인데 말을 잘하는 편인데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했더라고. 근데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. 이제 저는 개그맨이고 약간 살짝 은어로 마 같은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오디오가 비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나중에 생각했을 때 조금 제가 생각해도 짠했던 게 진짜 19년 만에 그런 자리에 올라왔잖아요.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막 상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못하는 애가 왜 받았지?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았던 거야.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 게 좀 걸리긴 걸리더라고. 아무튼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게 근데 영상을 딱 보면 여러분 사실 신인상 받으면 뭐 공로상도 아니고 우수상도 아니고 너무 선배가 아니면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는데 그 제가 나갈 때 일단 골대녀 팀에 뭐 민경이나 남희 씨나도 다 일어났었고 이쪽 테이블에 문세윤 씨, 지윤이랑 다 일어나 있고 제가 나갈 때 또 조혜련 선배도 저 나갈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는 진짜 감동했던 게 사실 일어나야 되는 그건 아니지만 김구라 선배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계시더라고.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짠했다. 근데 수상소감은 너무 아직도 이불킥이다. 말을 너무 못해서 뭐 그랬던 거고 또 사실 저는 처음 시상식이고 신인상이잖아요. 제가 다른 상은 다 몰라도 제가 뭐 내년에 활약을 진짜 많이 해서 행여나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신인상이랑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마음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 또 올해 아니면 못 받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다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좀 보면서 생각한 게 물론 감사를 그 위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나는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 기분이 어때요를 거의 전달을 하고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 먹지파 팀이 막 플랜카드 들고 응원해주고 계셔서 근데 박중원 PD님, 육소영 작가님 이름이 하나도 기억 안 나서 PD님, 작가님, 멤버들 감사하고 그 와중에도 정신은 있어서 아 여기서 부모 얘기 안 하면 진짜 난 페루나로 또 논란이 생기겠다 싶어서 시부모님, 뭐 엄마, 아빠 까지 얘기 남편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상을 받은 건 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하고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 내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거지 내가 이걸 받아서 내 신분이 막 상승한다거나 갑자기 금은보화가 막 이만큼 생기진 않아요.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이제 내일로 가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는. 그래서 상이 좋더라고 사실. 냥냥. 어이구야 이강인님 5만 구독자 5만원 대표님이에요? 네 대표면 5만원 죄송해요. 아니 저희 회사에 대표님 있잖아요. 저랑 조개구이 먹을 때 통화했던 대표님이 또 들어오셔서 5만원 되게 제가 알기로는 유복하게 자랐고 지금도 유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 감사드립니다. 바로 위층에 계시는데 차라리 내려와서 현금으로 주셨으면 수수료도 없고 좋을 텐데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. 리액션은 안 할게요 대표님. 왜냐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 주셔가지고. 어머 만두님 2만원 감사합니다. 두근두근 고기두근 역행 느낌으로 좀 해볼게요. 여러분 진짜 안 쏘셔도 돼요. 아니 저렇게 일면식도 없는 분이 2만원이나 되게 큰 돈인데 한 식구 같은 대표님도 5만원 쏘셨는데 2만원이나 쏘시면은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. 근데 너무 감사하고 아미레드님 친구야 너무 축하해. 어머 아미레드님 두근두근 고기두근 뽀잉 뽀잉 꺅 여러분 시상식 썰이고 나발이고 좀 버리나 할까요 앉아서? 아 이런 기분이구나. 방송 접고 유튜버로 전업해도 되겠어요. 일단 오늘 조금 돈을 좀 보고 너무 이렇게 절대 무리하시지 말고 앵간하면은 안 보내셔도 돼요. 근데 보라연꽃님 언니 퇴근했는데 몰래 보고 있어요. 여기나 한번 해주세요. 돈 아껴요 씨발. 2만원을 왜 줘 나한테.
냥냥. 제가 막 댓글을 사실 다른 댓글은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머드나기로 댓글은 좀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여러분들이 게스트가 왔을 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런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또 혼자 얘기하는 게 좋다. 근데 그거를 뭐 제가 100%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. 그 히바비 나왔을 때도 히바비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왜 혼자 얘기하냐 이랬는데,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나는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. 왜냐면 히밥은 그날 저한테 끝나고도 얘기하고 한 게, 자기는 방송이나 뭐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인데 진짜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언니가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, 그런 건데. 그리고 게스트들한테 제가 처음에 낯설하기로 하면서 이제 게스트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에요. 그거는 나는 어디서 뭐 어떤 채널들에서 편하게 와 편하게 와 이랬는데, 진짜 가면 뭔가 해야 될 게 되게 많고, 정말 방송처럼 무슨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신기루 씨 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어요? 던져놓고 그냥 내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거 자체가 편하지가 않아서. 그리고 사실 게스트들도 이렇게 먹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지, 뭐 내가 이거를 막 대본을 써가지고 이 사람 오늘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면 그거조차가 부담이거든. 뭔가 그럼 내가 준비도 해야 되잖아. 사실 저는 오히려 나스라기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그냥 넘기자 해서, 이 사람이 말이 없을 때는 그냥 말을 빨리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. 드레스, 맞아, 드레스. 그 제가 웨딩 때부터 했던 웨딩샵이 있는데, 저 라스 갈 때 항상 화려하게 입잖아요. 그것도 다 거기서 해주신 거고, 제 웨딩도 거기서 했고, 그리고 이번에 MBC 것도 뭐 SBS 것도 거기서 했는데, 이제 SBS에는 아무래도 또 신인상 후보고 그 리액션을 딴다고 해서 SBS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주셨는데, 이게 또 64마 들어가는 건데, 사실 제가 인두껍을 쓰고 그 천을 쓰면서 협찬으로 했는데 해달라는 건 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수고비라도 좀 드리고 싶다 해서 그 돈을 진짜 조금 받으세요. 근데 괜찮으시냐, 제가 너무 죄송하다 하니까, 어차피 근데 기루씨 거 만들고 기루씨가 이번 반납하잖아요, 그걸로 신부 5명이 웨딩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덜 죄송하더라고요 좀. 아, 드레스 근데 그건 있어요. 내가 창피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, 드레스 어떤 느낌이면 좋겠어요 기루씨에서? 저는 당연히 있어서 알아서 해주세요. 근데 SBS는 뭔가 좀 이제 여배우 시상식 드레스라고 쳐가지고 보다 보니까 박보영씨가, 그분은 이제 탑이에요. 탑인데 저처럼 벨라인으로 하는데 색깔도 똑같아요. 그 라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. 너무 예뻐서 선생님한테 요런 느낌? 하고 보냈더니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한동안. 그래서 고민 중이셨대요. 그러니까 그분도 박보영씨는 이게 튜브 탑인데 저는 이 위에 팔뚝이랑 어깨랑 다 가릴 수 있는,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. 드레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여기가 그냥 여기에만 한 20만 30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. 제가 기념 라이브잖아요. 네. 팬들에게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리려고 라이브도 준비. 그럼 먼저 제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? 굳이? 그냥 드십시오. 안 들어도 돼요. 갑자기 먹다가 그냥 드세요. 넣어도요. 아니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뭘 노래 한 소절 하겠다는데 너네도 그만해 씨발 진짜. 보자 보자 하니까 사람 뭐 상 받고 나서 달라진 줄 알았나? 왕관 좀 큰 걸 사지. 머리가 왕관 먹는 중이잖아. 에이! 아무리 그래도 관전 허리. 지금 여기 빵꾸 날 것 같아서 이거 좀 뺄게요, 여러분. 손오공. 손오공이라니. 이게 저를 옥죄고 있었어요. 이게 정말 총이 아닌데 머리가 뚫리는 기분 알아요? 아, 그거 옛날, 아, 너무 옛날 사람입니다. 짝퉁 알아요, 여러분? 이게 색깔 다른 거 반반? 그거 정도 꽂으면 지금 안 떨어질 것 같아. 짝퉁이랑 비슷한 요즘 거 없나? 말 다시, 너무 창피하다, 짝퉁. 비비탄, 아, 맞아, 비비탄. 비비탄 정도. 냥냥. 언니, 저 결혼 한 달 남았어요. 잘 생각해보세요, 한 달이. 한 달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? 아니,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결혼은 비추도 아니고 추천도 아닌데 그래도 조금 시간 있으면 생각해보는 게 나쁘진 않다. 우리 엄마가 뚱현정이 양쪽에 마른애 끼고 손에 먹을 거 쥐고 다녔대요. 와, 그럼 내 친구의 자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. 와, 마른애를 꼈다기보다는 제 옆에 있으니까 껴보이는 거였을 거예요. 저는 왜냐면 학교 다닐 땐 뚱녀 친구가 없었거든요. 사회 나와서 뚱녀 친구가 많아진 거지. 언니 잔드니까 약간 자유의 여신상 같아요. 여러분들도 내가 많이 편해졌어요? 저 사람 쉬워 보여요 지금?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날 것 같아요 지금. 아이코스 냄새가 여러분 머리에 가득
기루야, 나무 위키에 진짜 127kg로 나왔는데 진짜야? 에휴, 진짜겠어요, 여러분? 아, 얼추 비슷한데 그 정도까지는, 아유, 모르겠어요. 무슨 상관이에요, 남의 몸무게를. 근데 잠깐만, 나무 위키에, 어떻게 근데, 정말 누가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, 몸무게가 바뀔 때마다 진짜로 어떻게 바뀌어 있어? 씨발, 남편이 올린 거. 아니, 남편도 몰라. 아니,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 108kg로 돼 있었거든? 예를 들어 내가 110kg가 되지? 귀신같이 110으로 돼. 눈대중으로 자기네들이 쓰는 건가? 아니, 지금 127이란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진짜라니까. 127로 써있어. 알고 있다고요. 지금 보고 있어요. 저런 몸무게를 난 내 입으로 뱉은 적이 없거든요? 7분 후 종료하래요. 너무 한 시간만 하는 거 아니야? 그래도? 왜?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? 아, 너네 퇴근하려고. 터놓고 가세요. 라이브 자주 보고 싶으시... 어? 아, 여러분, 야, 역시 이 회사는 너무 계산적이다. 저한테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, 라이브 자주 보고 싶으시면 명분을 만들어주세요. 10만, 15만, 20만. 아니, 이미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촉박을 하면 어떡해. 여러분들이 계정 하나씩만 더 만들면 10만은 되겠대요. 여러분, 지금 몇 명 있어? 879. 와, 여러분 진짜 많이 구시네요. 제가 라이브를 여러분, 나 종종 할게요. 아유, 10만은 너무 멀지. 어느 세월에. 여러분, 그러면 라이브를 7만 때 한번 하자. 10만은 너무 멀고, 7만 때 한번 하고, 10만 되면 이틀 연속 할게요. 48시간 방송? 아, 아이고, 아이고. 4.8시간 방송으로. 계정 엄청 파야겠네. 여러분, 또 불법적인 일 괜히 저질러서 제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, 그냥 소문이나 내세요. 아, 여러분,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1시간 반 정도 소통을 했는데, 사실 소통이라기보다 너무 죄송한 게, 너무 제, 이런 영예, 제 영예에 대해서만 초반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. 근데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사실 뭐 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내 그 좀 지나온 길에 대한 위로고 가야 할 길에 대한 또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아요.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. 근데 그 얘기는 있어. 자꾸 내 주변 사람들도 장난치는 건데 카톡 답장이 좀 늦고 이러면은 뭐야 변했네 상받았다고 변했네 이러고 실제로 어저께도 막 방송하러 갔는데 변했네 상받았다고 변했네 이래서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도 일부러 욕을 평소보다 두 배 더 많이 하고 담배를 두 갑을 덮여서 왜냐면 변했다고 할까봐 목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일단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열심히 막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제 모습을 안 잃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최대한 안 변하고 원래대로 하겠습니다. 가서 7만 때 봐. 두근두근 고기 두근 뽀잉 뽀잉 꺅 힝 7만 때 봐.